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오종남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제주 포럼의 인간개발연구원이 맡고 있는 비즈니스 분야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게 3년이었고 작년에 처음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처럼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기준이 완화된 덕분에 몇 년 만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우리 제주평화포럼의 인간개발연구원과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함께 한일경영자연구회 그리고 담화대학이 함께 하는 이 세션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서 제가 일본에서 오신 일본 경영자 여러분과 담화대학의 이사장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을 환영하는 박수를 먼저 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간개발연구원은 1975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제주평화포럼은 2001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중간에 빠진 해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22년이 됐습니다만 제18회 제주평화포럼이 되겠습니다. 제주평화포럼 가운데 비즈니스 관련된 분야를 특히 일본과 한국의 경영자 교류에 관한 분야를 인간개발연구원이 맡아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은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제 금년에 이렇게 제대로 재개하면서 일본의 담화대학의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일본의 경영자 여러분이 함께 자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저도 뜻깊게 생각하고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맡은 세션은 어떻게 하면 아시아가 거기 써있기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시아 협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연사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지속 가능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이라는 쪽으로 대화를 주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넓어진 거죠. 그냥 지속 가능한 세계가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가 공동 번영하기 평화 속에 공동 번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다루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연사로 모신 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일본의 스기다상을 연사로 모셨습니다. 스기다 사다히로상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1955년생으로 일본의 통산성의 경제 관료를 30년 하시고 난 다음에 직후에는 일중 경제협의회의 전무이사를 지내셨고 지금 현재는 동경공업대학의 특임교수와 SMBC의 일흥증권이라고 하는데 특별 고문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특히 통산성 30년 경력 가운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일하신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 점을 감안하면 오늘 우리 포럼에 일본을 대표하는 스피커로서 아주 적임자를 모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발표하실 고 리신, 거기 고라고 써 있습니다만 사실 저하고 성이 같은 오 리신입니다. 한자로 하면은 오가에다가 세울 입자에 공운 훈자를 써서 오 리푼인데 싱가포르 발음으로는 고 리신이 되겠습니다. 미스터 고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싱가포르 공무원을 군 2년 반의 군 복무를 합해서 싱가포르 공무원을 10년을 했습니다. 10년을 하고 난 다음에 구글에서 한 7년 남짓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텐센트라고 하는 회사의 아시아의 정책 총괄 대표, 시니어 디렉터 포 퍼블릭 어페어스를 맡고 있습니다. 텐센트는 1달러의 10분의 1인 텐센트가 아니고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려달라고 해서 이 텐센트가 절대 10전이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오늘 리싱고의 경력을 보면 싱가포르에서 공무원도 했죠. 그 다음에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구글에서도 7년 이상을 근무를 했죠. 그리고 지금 텐센트의 시니어 디렉터로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싱가포르 출신이면서 중국 회사인 텐센트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퍼블릭 어페어를 담당하는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대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논하고 있는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아시아의 협력이라는 주제에 가장 적합한 그런 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어진 시간을 지키는 것을 이제까지 철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시 반에 시작을 해서 12시, 3시 20분까지 끝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에도 3시 20분을 넘는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제 평생에 시간을 안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국제회의의 모더레이터를 평생 아마 한국 사람 가운데는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만은 그래서 3시 20분까지는 중간에 토의가 진행되더라도 끝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우리 스키타 사다이로 상을 모시고 20분 정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 리신 시니어 디렉터를 모시고 20분 정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스키타 상은 특히 오늘 중점을 일본과 중국과 한국, 아세안이 협력을 해서 적어도 국제 표준을 만드는 국제 표준화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간단히 Q&A를 질문을 몇 말씀 드리고 그리고 나서 플로어를 오픈해서 플로어로부터 질문을 받아서 제가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제가 시간 낭비할 거 없이 제가 약속했던 10분을 썼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 스기타상을 모시고 발표를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도우미나상 こんにちは. 過分なご紹介を先生から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王さんもそれか郷さんもなんか元々役人のご出身だということなのでちょっと共通の我々プラットフォームがあるんで議論しやす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期待をしております。今日は日中韓のグローバル経営セッションにですねお招き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当社持続可能な世界に向けたその東アジアの協力というのが中心でありましたが、もう少し広げて平和とかですね
相互理解、相互の繁栄について広げて議論するということで、私も大賛成でありまして、しかし今日私少し例示として今日テーマであります日中間の連携によるルール形成と国際標準化というお話をしますが、もう少し多分この議論って広がっていく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そういう議論をぜひ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実は今ですね、日本の中でどうやって競争力をつけていくのかっていうのは大きな課題になってます。でその時にですね、どうもその世の中ですね、ルールを形成する人が強くなっていくんじゃないかと。でルールを形成する人がですね、標準を作り、それからですね、その競争に勝っていくという流れが作られている。特にこの持続的な サステナブルなですね社会の中で、特に EU委員会ですね、EU委員会がやっぱり非常にうまいやり方で環境だとかですね、省エネルギーだとかですね、あるいはビジネスと人権なんかも入ってくるわけですけども、そういう点でルールを作ると。でそれが標準化されると。でそれが EU の企業にとって有利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すね。で実はそのためには、グローバルな展開の中でですね、社会問題をどう解決するのかとかですね、 あるいは地球規模の問題、環境問題なんかその典型例ですけど、どうですね、立ち向かうのかというふうな制度構築、ルール、こういったのをちゃんと作っていきましょうと。そのためにはちゃんとしっかりとした思想、あるいはですね、コンセプトがしっかりとしてないと弱いですよねというのがあります。で私ぜひ今後ですね、やっぱエネルギーとかですね、環境とか防災、ヘルスケア、少子高齢化、こういったようなですね、社会問題についてですね、 対応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ですね、大事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わけです。このエネルギー、あるいはですね、環境、こういった分野ですね。で、じゃあどういうふうにそれを見たらいいのかというところでありますけれども、この中にありますけれどもですね、やっぱりルールメイキングが一番前のは EU であったというところで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中でですね、そういうルールを作って、できれば日中間で作れて、でそれをですね、東アジア、特に ASEAN の国々ですね、というようなところとですね、共有しながら、グローバルサウスの国々ともですね、連携をするというのが大事な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わけです。でその時にですね、やっぱり日中あるいは韓のですね、企業の連携が大事でありまして、今日ティンセントの方もいらっしゃってますけど、こういう方々とどう組んでやっていくのかということをですね、考えなきゃいけないし、それから政府の役割も大きいん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じゃあもう少し具体的に、じゃあ何かということがこれなんですね。ここにちょっと書いてありますが、例えば規制とか基準を作る、これは大体国が作るわけでありますけれども、その時にですね、そのルールメイキングにおいて、民間のですね、かなりちゃんとした意見を聞き、その中でですね、組み上げて、あるいは民間サイドは逆にですね、ロビングをしてですね、自分たちがこういうことをやりたいんだっていうのを政府に働きかけて、そういう基準を作っ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るんだと思いますね。 それから、規格とかですね、標準を作る、ISOとかですね、 IEE というようなところの標準化の団体があるわけでありますが、こういうところに向けて業界団体としてルールを作ろうよというようなことを国際的に働きかけていくということです。それから民間で作った認証をですね、ディファクトだったんですけども、それをですね、しっかりとした形でグローバルな認証にしていく、あるいは調達のガイドラインなんかを作らせていくと、政府にですね、そういったことをやってきてるわけであります。 でここにあるようなルール形成、規制、基準、あるいは規格、標準、ガイドライン、こういったのがですね、大事なポイント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でなかなかこれだけ言っててもですね、分かりにくいと思うんでですね、ちょっとこういう例を挙げさせていただきます。例えば日本で有名なダイキンさんっていうですね、インバータエアコン、エアコンのですね、有力企業、世界で活躍をされています。でこの企業がですね、実は中国で 活動するときにこの省エネタイプのインバーターエアコンをですね、売り込もうというところの時にですね、カクリキさんっていうですね、これも中国の大手エアコン総合家電メーカーなわけでありますが、こういうところと組んでですね、一定の省エネのための標準を作って、それを中国の標準にしましょうよというようなことを動きました。でそれが今、グローバルな標準に今つながりつつあ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て、こういったことをですね、どういうふうにやるか、地道な努力ではあるんですけども、 こういうことを企業間あるいは政府間ベースでですね、協力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ですね、サステナブルなですね、東アジアの協力につながっていく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それでこれ以外にもですね、いくつか例はありましてですね、
ここにですね、例えばこれは日本の例ではありませんが、風力発電、これはベトナム政府に対してですね、英米米っていうですね、これはフランスのいわゆる発電機メーカーでありますけど、こういったところがですね、中心になって標準を作るなんていう動きもありましたし、あるいはアップルがですね、モバイルヘルスケア、いわゆるアップルウォッチでですね、モバイルで自分の、身体、心拍とかですね、そういうものを計測するというようなものでありますけれども、こういったものの標準をですね、アップルが、ルールをある程度ルールにベースになるようなですね、データ等々をですね、出してきて、それを標準化にするなんてこともやっ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こういったものがかなりですね、大きな勢いに今なっ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それから、もう一つウォルマートっていうですね、皆さんご存知かどうかあれですけども、今日本では声優さんと組まれているんですけども、いわゆるスーパーストア、大手のスーパーストア、アメリカの大手のスーパーストアでありますが、世界で活躍をされています。中国にもウォルマート出てこられています。おそらく韓国にも出てこられ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彼らはですね、これ面白いのはですね、いわゆるルール形成の専門的な戦略室を作ってですね、そこで考えたいろいろな、例えばサステナブルな商品をですね、自分たちは10万社ほどのですね、関連会社があるわけですけども、そういう会社に作ってもらうということですね。で、そういう作ったものは自分たちが買い取り、あるいは店で売る、それから e コマースで、いわゆる電子 e コマースでですね、販売をするなんてことをやり、ビジネスを作っ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をやっています。で、それの標準を、作り出し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それから、フェアトレードですね、NGO なんかの方々が中心になって、やっぱりその貿易の仕方、いわゆる貿易の仕方をですね、やっぱりちゃんとした人権とかですね、こういう問題のないような形で、フェアな形でですね、ものづくりをする、そういうものについてですね、少々高いお金を払ってでもですね、使ってくださいよというようなことを運動としてやられています。こういったようなところで、例えばゴムだとか、パームオイルだ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がですね、こういった世界で使われ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それから、ここにちょっといくつか書いてありますけどもですね、やっぱり大事なポイントはですね、市場をどう、作っていくか、明確化していくかとかですね、あるいはルールをどうデザイン化するかとかですね、こういったのものをですね、ちゃんとこうしっかり定めていくということが大事だというふうに思うわけであります。こういうことができないと、なかなかルール形成はできずに、それから市場形成もできないんですよねと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すね。それでもう一つ、先ほどちょっと申し上げたように、 NPO とか NGO との連携というのは結構大事ですね。そういう生の声をですね、聞いて、それをですね、市場に生かしていく、あるいは製品に生かしていく、サービスに生か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大事であってですね、そういう意味では市場創出の核となるものは何なのかというのをですね、しっかり定めていく、あるいはデータとかですね、もろもろの分析されたもの、あるいは世の中での評判、SNS なんかの評判も当然大事になってくると思いますけど、そういったものを入手する、それから課題解決の主体としてですね、正当性をちゃんと維持するんだ、先ほどしっかりとしたコンセプトが大事だというところにつながってくるわけですけど、そういうことをしっかりやっていく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じゃあもう少しですね、具体的に言いますと、どんなことをこれまでやってきたかというとです、これちょっと見ていただくとですね、実はこれ皆さんご存知かどうかあれですけれども、いわゆる EV 車のですね、いわゆる充電の時のですね、ソケットにあたるですね、ちょうど部分であります。で、それですね、実は日本ではですね、チャデモっていうですね、企画で作ってます。これチャデモっていうのは、お茶でも飲んでる間に充電しておきましょうなんていうので、ちょっと洒落た言い方でチャデモになってるんですけども、そういったものの、それから実は中国でもですね、 GBI っていうですね、特別な企画、これはどちらかというと日本とヨーロッパの企画を少しミックスして作ったようなですね、企画なんですけれども、それからもう一つですね、コンボ、これはフォルクスワーゲンなんか中心になられてですね、ヨーロッパがやはり日本に対抗してこういう充電器のですね、企画を作ってきたわけです。で、これが実はチャデモとこのコンボが競争しておったわけです。で、実際にこのチャデモの企画でいきますとですね、日本のマーケットはやっぱり狭いですし、で、中国のマーケットって14億の民がいらっしゃいますから、14億の全部が車に乗るわけじゃありませんけれども、で、結構大きいわけですね。だけど EU っていうのは強いのはですね、27カ国あるんですね、メンバーステーツはですね、ある時27票持ってですね、ある時は1票で活躍するもんですから、結構やっぱり EU 委員会で動きが取られるとですね、なかなかついていけない、
でかつですね、こういう標準化を議論するときはジュネーブで議論しますから、ジュネーブで1週間ぐらいですね、みんながこもって標準化の議論するときに、いや日本からエイコラサでですね、20何時間ぐらいかけてですね、行って仕事をしてくるというのは至難の業なわけですね。それからなかなか友達もいない向こうにはですね、というのがですね、この現状であります。だからその中でやっぱり専門人材を育てるとかいうのは大事なんですけれども、一つはやっぱりこのアジアでですね、中国とかこの ASEAN の国々と連携して、そのメンバーでですね、この標準を取りに行くというのは大事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な発想であります。で実は、4、5年ぐらい前からですね、このチャオジっていうですね、中国と日本が組んだ形のですね、自動車の電気自動車のですね、充電のためのこの企画をですね、ソケットの企画をですね、定めて今、発表しつつあります。おそらく今年ぐらいから出てくるんだと思うんですが、これは非常に大きなマグニチュードを持つんじゃないかと。でこれを国際標準化にしていこうということで、今日本は頑張っていこうとしていると、日本と中国で頑張っていこうとしているところですが、まあ、こういった例をですね、まあ、作っていくことが我々大事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それから実はトヨタも最近ですね、トヨタさんは今中国で FCV 燃料電池車のですね、企画をですね、中国のいわゆる商用車のメーカー5社、まあ、トラックバスを作っているメーカーと5社とですね、合弁契約を作りまして、この燃料電池車を今一生懸命作っているんですね。特に燃料電池車っていうのはですね、やっぱり商用車に向いてます。基本的には基地があればですね、その基地の間でこういろいろ行き来をしますから、そんなにたくさんですね、水素ステーションを設ける必要がないものですから、でそういう意味でもですね、商用車向いてるんですけども、この水素タンクについての企画についてですね、日中で連携して国際標準化を今取りに行く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でこれがうまく取れるとですね、非常に大きなイニシアティブ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それから日中韓あるいは ASEAN も含めてですね、国際標準化の協力をこうどんどんしていくという必要があって、すでに一部では動き始めています。東アジア、北東アジアのですね、標準化協力フォーラムという形で、こういう場を通じてですね、いろいろな形、ここに書いてありますようなですね、分野、エネルギーとかですね、いろいろな分野がございますけど、こういった分野でなんとかですね、この ASEAN プラス日中韓、このこういうエリアでですね、グローバルな標準を取ってマーケットを作っていこう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でこれ以外にもですね、ここにありますような日中あるいは日韓それぞれバイデンのですね、協力をやっています。残念ながら実はですね、日中韓のサミット、いわゆる首脳レベルの会合がですね、最近されていません。実は2019年から、これいろいろな問題、日韓問題がいろいろあったりですね、日中の問題がいろいろあったりした問題が出されて、ぜひユン政権になってですね、日韓関係非常に良くなってきてますから、うまく中国とも連携しながらですね、この首脳レベルでの会合をやりつつ、下のレベルでこういう国際標準をですね、こうどんどん議論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大事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でこういうアジアの国際標準化の協力もあるだと。一つちょっとですね、ヨーロッパはじゃあどんなことをやっているのかというのを最後にですね、ご説明したいと思います。実はこれ欧州エコデザイン規則っていうのを最近作ろうとしています。これは何かというとですね、リサイクル可能なような部品をもう作っていくと、最初の段階から。ですから例えばですね、このこちらですね、サムソンのこれ、すみません、アップルのですね、iPhone14 なんですけども、実はこれ iPhone14 というのは、私、13と14って比較してみると、ほとんど変わら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たらですね、中身は大きく変わってたと。どう変わったかというとですね、中の部品がですね、モジュール化されまして、例えば iPhone14 で作られた部品も15の時も使えるようにしましょうということですね。わざわざ解体してばらしてですね、レアメタルを取り出してなんてなことをやるんじゃなくて、部品として使えるようにある程度やるということですね。でこれは非常にエコデザイン、いわゆるヨーロッパがですね、この考えているこれですね、エコデザイン規則、従来からですね、最初からもう使えるような部品を作らなさいよと。でそういうふうな部品を作らないと、このデジタル製品パスポートっていうですね、規格は上げないよということです。その規格を持たないと、多分ヨーロッパのマーケットで非常にハンデを背負うだろうということで、とりあえず金属とかタイヤとかですね、繊維とかこういう分野からやるんだ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るわけです。エネルギーから始めてですね。で実はこれ私もですね、アップルはじゃあもうこういうことを考えてやってたのかなって言ったらですね、ちょっと違ってたんですよ。驚いたのはですね、実はサムソンのギャラクシーとアップルの iPhone はですね、どうも資源を無駄遣いにしていると
いうことを NGO の人たちがかなり騒ぎ出していたんです。で結構株価にも少し関わってきました。まあ、よく言われるんですね、トヨタがですね、EV 自動車にですね、前向きな対応しないんで、マーケットからで非常に厳しく見られてるっていうんでですね、秋夫さんいつも困ってたわけですけども、それと同じような話ですね。でそういう対応を、まあ、先取りした形でやり始めた。それがですね、一方では EU でいうとこのエコデザイン企画にも合って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でこういうことをですね、まあ、エコデザインだけじゃなくて電池のライフサイクルアセスメントというようなところでもですね、いろんな標準をしようというようなことをやってますし、あるいは CO2 の削減でなるだけ全ての部品まで吹けて全ての部品についてですね、 CO2 の削減が明示できるように、あなた下請けさんにもちゃんとチェックしなさいよなんていうことも EU は今作られつつあるわけです。で最後にですね、今日先ほどおっしゃられました平和と、まあ、相互理解あるいは相互の 共存共栄みたいな話のところでですね、ぜひちょっと広げて私議論させ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ども、まあ、今日申し上げたのはこういう標準だけじゃなくてですね、国の安全とか軍縮っていうのはちゃんとバランスを取るべきじゃないかと思ってます。まあ、今回先ほどのオープニングセレモニーでもですね、ファン・ギムンさんがいろいろおっしゃられてました。やっぱり日中の韓国とですね、中国の間にはいわゆる文化のいわゆるベースがあるんだけども、一方中国アメリカとですね、韓国の間にはそのいわゆる共通の価値があるんだというような話で、まあ、それぞれの価値をどういうふうに大事していくのかというような話があったわけでありますけど、やっぱりそういうのを乗り越えながらですね、どう軍縮をやるかとかですね、いうことが大事ですし、それからもうそろそろ補助金競争もいい加減しないと大変だと思いますし、あるいはですね、サプライチェーンの強靭化を図るのは大事かもしれないけど、やっぱり行き過ぎた経済安心をやってるとですね、みんなが疲弊をしてくるよねというようなことを、まあ、強く思っている次第でございまして、とりあえず以上で私のプレゼンを終わ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杉田さん、감사합니다。지금아마杉田さん발표하신내용중에서비즈니스리더분들은이해하시기가쉬웠을지몰라도학생들한테는약간어려웠을가능성이있습니다。그내용에대해서는조금이따가시간이되면질문도받고제가질문도드리도록하겠습니다만맨마지막에스기타사항이지금말씀하신그러니까지금북한의핵위협에대응해서국가의안정과군축의밸런스를맞추는것이필요하다지금모든나라가군비증강을하고있는이런현상에서우리가이거는평화와공동번영을위한입장에서보면은안타깝다하는말씀이고지금모든나라가 WTO 국제세계무역기구에의해서소위다국적룰을만들어서잘해오다가자국이익우선내셔널인터레스트퍼스트가갑자기세계적으로지금유행하면서모든나라가 WTO 를버리고각국의자국산업의보호를위한보조금경쟁을하고있는데이거는바람직스럽지않지않냐이게공동평화와공동번영을위해서막그런의미에서최근에옛날에우리가경제전쟁이라는단어를상징적으로썼지만실제로전쟁이라고생각한적은없었습니다근데요즘에는진짜전쟁이라고생각돼서경제안보라는단어를우리가아주자연스럽게쓰고있는데그런의미에서경제안보라고하는것을우리가다시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다이런것을마지막으로서기타상이제안하신걸로이렇게알겠습니다다음으로는우리고리준상을모시고발표를듣도록하겠습니다박수로모시겠습니다I hope everybody had a good lunch. President Oh, Professor Sugita, thank you for having me here today. It's a pleasure to be here in Jeju. I would like to contribute to today's discussion by focusing on two areas. One is on about the role of businesses or how businesses can enable prosperity and inclusive growth across Asia. And second, how companies can facilitate or set good examples to enable sustainability or sustainable development. But before I get to that, you're probably wondering what's on the screen. Just like to echo the point about Asia being a land of immense potential, dynamism, and diversity.
As you all know, this region is home to hundreds of languages, a melting pot of multiple cultures, and of course, the biodiversity here is exceptionally rich. I think many in the audience here will also agree that our countless food options are why many visitors from around the world keep coming back to this region. Now, on the digital front, Asia has the privilege to call itself a mobile-first region, the birthplace of several trends that have shaped the way we used mobile phones. Not sure if many of you know, but just take selfies as an example. This fun activity actually started in Asia, if I'm not wrong, in the 1990s. We were really taking selfies in the 1990s before the rest of the world did. So that's where we sort of first, in that sense, started a cultural trend for technology. But Asia does not just lead in setting cultural digital trends. It continues to lead in adoption and use of digital technologies every day. Now, today, the Asia-Pacific region accounts for 60% of the world's online retail sales. And on the payments front, the region accounts for more than 50% of global digital payment revenue growth. Now, these are impressive numbers. And I think everybody can then agree that Asia is really where the action is. But it's also a very vast region, with each country and sub-region having its own unique local characteristics. There's a lot, in my view, that people and businesses in Asia can offer each other, and in doing so, generate more value and innovation. So what can be done to enable the people and businesses in Asia to collaborate with each other more effectively? And more similarly, how can cooperation facilitate shared and sustainable growth for everyone? Next slide. Okay, let's go back to that. Economic cooperation is, to my view, a great place to start, as it really generates a lot of shared value and growth for all parties involved. This is not new to Asia or Asian governments. The region has been working very hard over many years to enable economic cooperation and inclusive growth. Professor Sugita has really mentioned trade agreements like RCEP, and I think these are great sort of backdrops as well as platforms for businesses and people to work together. Now, as Asian countries grow and innovate, the space for cooperation also increases, especially when enabled by technologies. Now, in today's presentation, I'll be using mostly Tencent examples because I represent Tencent, but these are not by far means the only examples. It's really more as a way to stimulate discussions. For those who are new to Tencent, just a bit of a background, we are a technology and entertainment company. We are also in games, and part of our sort of DNA around games and content business is working on partnerships. We believe a lot in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s, and it allows the best of parties to come together to create additional value. I think this is a very important principle that I want to highlight, because if you think about the concept of prosperity, shared prosperity and inclusive growth, it's about different people coming together. And each party, when they come together, they bring along with them their unique strengths and abilities. And for in an effective partnership, each party's strength should b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and therefore allowing each party to then enhance each other and really bring forth each other's characteristics more effectively. What I have on screen are sort of a few examples when it comes to content partnerships. Now, Tencent has always been a lookout for to partner with creative game companies and content producers. In Korea, in this country, we actually found ShiftUp, a very promising game developer with a high-quality management team. Probably see that on your bottom right-hand corner of the slide. As we partner with ShiftUp, we really supported them on the development of their content assets and ensuring that they build their own corporate culture and business operations. And what ShiftUp then did was they developed a very popular Korean game called Nikkei. This was very hot in Korea. And I think what was interesting here was Tencent then, as one of the global game publisher, was able to lend our strengths and experience in the global market to help ShiftUp publish their games globally. How that happened is we sort of helped them understand what is more effectiveness of being to target global users through marketing campaigns, promotion efforts, and also creating more tailored experiences to local users. The result was that this has enabled ShiftUp to basically go further and reach more users globally, and more importantly, create a breakthrough in the mobile games market, which is a very competitive market, as you can imagine. As a result of a collaboration, Nikkei was successful not just in Korea, but in global mobile game markets
like Japan and North America. This form of collaboration can also be applied to other sectors, such as long-form content development. Tencent in Southeast Asia, for instance, recognized that the creation of high-quality content that resonates with local audience is key to success. And we also recognize that local partners know their audience best. We therefore sort of look at local partnerships and content co-production to really encourage the production of more locally relevant and engaging content. The focus is about delivering authentic storytelling that reflects the diversity and richness of local culture. What you have on screen are a few examples. We worked with production houses in the region. In Indonesia, we created a drama series called My Lecture, My Husband, which was apparently adapted from a novel. And in Thailand, we also partnered with GMM Studios to create drama series like Intern in My Heart and Love Mechanics. I've been told, I don't watch drama series a lot myself, but I've been told that this Thai original series, The Wife, garnered many fans on social media, was popular not just in Thailand, but also in countries like Indonesia, Malaysia, Singapore, and even in the United States. Now, what's also interesting here is that this partnership enabled The Wife to reach Chinese audience, and The Love Mechanics, which is another co-production, reached the Japanese audience. And you think about it, this is really enabling of globalization of local language content. I raise these two examples just to highlight how economic cooperation can work between businesses. It's about marrying of strengths and abilities. And also, more importantly, about different parts of Asia coming together to generate new value. There are many other examples of how businesses can collaborate and cooperate. IP licensing is another one where you bring one content or a brand from one platform to another. The games industry does this very well. I mean, the example on screen, Nikkei, is one. I mean, Nikkei partnered with a manga publisher to bring the popular manga Chainsaw Man into the game. Now, I won't spend too much time talking more about this, but I'm happy to share and discuss with anyone who's interested in this concept of IP licensing. At this stage, I would want to move on to the topic of sustainability, which I think is proving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of our time. And I think it is also one area where there's a lot of opportunities for businesses and technology that can come together to find solutions. Now, at Tencent, I think we think about sustainability and tech for good, which is sort of our tagline, quite deeply. Tech for good, our mission in that sense, has been our DNA for over 20 years. And most recently, in 2021, we added promoting sustainable innovations for social value as a corporate objective. This is more of a way to sort of upgrade or enhance the way we think about our Tech for Good mission in view of the present situation and challenges around sustainability. Within Tencent, we created a group called the Sustainable Social Value Organization, or SSV for short, which really is about leveraging technology and innovation to explore sustainable solutions for societal issues. What I think is interesting to point out here is that SSV is set up as a business unit. And I emphasize on the word business here because I think it is quite important for it to be a business in order to really integrate social responsibility into products and services. And it also, as it's treated as a business, it becomes vital to the development of any company's strategy and operations. It underscores the company's commitment to sustainability, making a core engine of growth. And also, it means that resources will be put behind it. It's no longer just CSR. It is something that's important for the company, it's important for society. And that means funds, management time, attention, and of course, talent to drive products and services forward. What you have on screen here are basically the sort of nine key areas that the SSV team will be focusing on. I won't go through all of them, I'll just sort of briefly mention them. One is digitalization of charity, which involves optimizing donor experience, supporting NGOs, rural revitalization, it's around empowering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primary healthcare, providing equal and accessible healthcare to low resource areas, carbon neutrality,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everyone's very aware of. Education innovation, how do we make education more innovative and more equitable for everyone. Solutions for the elderly, right, which is around general technology. Public emergency response, basic science research, digital culture.
And I think what is important here to mention is that we obviously can't do this on our own. No company can. And as similar to what I mentioned before, I think a key approach here is to collaborate with the partners and rights stakeholders, not just to advocate the solutions, but really to scale the solutions to enable change at a systems level. Now, it is still quite early days for us at Tencent, but we want to learn from everyone. But there are a couple of examples I want to share which could help stimulate some discussions on how, again, collaboration across Asia can come together to enable shared prosperity, inclusive growth, and, of course, sustainable development. Now, the first example here I have on the screen is around biodiversity. According to a 2020 World Wildlife Fund report, monitored wildlife populations fell by 69% between 1970 and 2018. That is quite a massive drop in biodiversity, if you think about it. It's a shocking loss, right, which impacts not just the environment, but the health and well-being of mankind as well. A diverse biosphere really underpins our food supply. It makes available the vast variety of food that we consume. And it also provides species of plants from which new medicine can be developed. So I think we owe it to ourselves to ensure biodiversity lives on planet Earth. And of course, on the other side, on the economic side, it provides a lot of jobs and benefits businesses which rely on natural resources such as ecotourism. And of course, needless to say, protecting and respecting wildlife and biodiversity is simply the right thing to do. So how do we look at it from a Tencent perspective? I think here is where we think, like many other tech companies, we saw the potential of leveraging technology to tackle the challenge of biodiversity preservation. One such project we see on screen here is around tracking snow leopards and collecting data to protect their habitat. This project was developed in partnership with the Worldwide Fund for Nature, or WWF. What we, on Tencent's part, we did is we built a digital detection platform that's able to recognize snow leopards in photos and videos captured by park rangers and conservationists. What it does, the platform does, is it automatically screens out the empty photos or irrelevant shots, so really cutting down the time that scientists spend to sieve through the photos. Just for some context, I've been told that researchers and environmental specialists face a lot of challenge in their work in preserving biodiversity. Apart from gathering data in rough terrain, they really spent a lot of time going through thousands and millions of videos and photos to identify animals and run data analysis to further evidence-based research. In particular for snow leopards, they live in very rocky areas. They are very dangerous to access. And of course, their coat patterns make it very hard to recognize or spot, making the whole process of video and picture identification a more tedious one. So with the help of technology, they were able to detect snow leopards in photos and videos at a 98% detection rate. And more importantly, they saved over 50% of their time by leveraging technology. And of course, data analysis helped them to develop protection strategies based on where the snow leopards were seen in the area. Now, the project team hopes to roll this system out to more places around the world and build, more importantly, cross-border collaboration for biodiversity protection. You know, I get really excited when I see projects like this because it really brings out the positive impact of technology and, more importantly, when there's collaboration between different groups of different expertise. The other project, which is the last example I'll raise, is around cultural preservation, which I think is also a quite important topic if you think about it from a sustainability perspective. What I like about this project is that it actually uses game technology. For the audience, I'm not sure how many gamers there are in the room. I'm a gamer, but you probably can relate to the fact that you get really excited and amused when you see realistic lifelike animation used in video games because it kind of draws you in and brings you to a different place on another world. Now imagine using this same technology in the field of cultural preservation. This was actually what was done in the Digital Grotto project, which was launched by the Tun Huang Academy and the French Guimet Museum. And the project really focused on digital restoration and reproduction of relics from the from the grottos I mentioned. Through the use of technology, real life-like technology, visitors can basically do virtual tours of museums, of paintings, of sculptures. They are now preserved in the Guimet Museum, which dates back apparently to hundreds of years ago during Marco Polo's Silk Road adventures.
The online technology uses high definition photo scanning technologies, game engine renderings, and dynamic lightings, all these very fancy words, to reproduce the historical scenes of the library caves and of the more than 60,000 preciously preserved cultural relics. Because it's at a 4K film quality, when you actually look at it on a big screen, you feel like you're actually walking into the library cave, and gives you a very immersive and experience. And it feels like you're traveling through time, and when you're interacting with the digital relics. Now, this is just another example of how unique technical expertise, being combined it with cultural knowledge and expertise, can be used for sustainable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And more importantly, I think by making it an animation in film and games, it generates a lot more interest and awareness from the public as well, especially maybe from the younger generation, on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and protecting cultural sites like the grottos. I hope the examples I raised today will stimulate thoughts and discussions on how businesses and different organizations can come together to drive, again, inclusive growth. As with all things, there will be challenges, such as the challenge of ensuring everybody's working together. How do we make sure that everybody's involved in the economic growth or in digital growth, and also ensuring how everybody knows how to use technology more responsibly. But nonetheless, I'm very optimistic about the future and about Asia, and I'm definitely looking forward to what this region can bring to the rest of the world. Thank you for listening. (웃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작년에는 구글의 윌슨 화이트 부사장님을 모셔가지고 구글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서스테이너블 그로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냐 하는 것을 작년에는 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윌슨 화이트 부사장님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금년에도 또 초청해 달라 그랬는데 똑같은 회사를 다시 들을 수가 없어서 금년에는 그 우리 텐센트의 우리 고 리쉰이라는 분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할 건데 혹시 이 청중에서 직접 질의하시기보다는 써가지고 질문을 써가지고 저한테 넘겨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지 모릅니다. 이게 마이크를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는 그런 방식으로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지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질문을 주시면 하고 또 나는 직접 꼭 질문하고 싶다 그런 분은 물론 직접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서스테이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뮤추얼 프로스페러티, 코먼 프로스페러티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한다 그랬는데 제가 먼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겁니다. 우선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제 서로 누가 수위일까 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헤게모니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한국과 지금 우리 미스터 고은은 싱가포르이지만 중국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와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외교 안보적으로는 미국이 가장 중요한 우리 전통적인 우호 국가인데 경제적으로는 지금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서 굉장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Security and Diplomatic Align은 USA이지만 Economic Align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잘 타개해 나가는 것이 우리 아시아의 Common Prosperity를 위해서 또는 각 나라의 서바이벌을 위해서 나은지 하는 질문을 제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스기타상부터.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私はあの一昨年の7月までですね、日中経済協会っていうところにいまして、ここで日本の経済界の方々をですね、大体中国にお連れして、
で中国の要人とですね議論する、あるいは中国の民営教科の方、あるいは国営教科の方、ティンセントの方もいらっしゃいましたけども議論してまいりました。で当時はですね、政治は冷たいんだけど政令経熱、政治は冷たいんだけど経済は仲良くやりましょうよねということが言うことができたんですね。だけど残念ながらこの、ウイグル、あるいは香港の問題、それからロシアがウクライナをですね、侵略をしたということをここ2、3年でですね大きく変化がして、でそこで経済安全保障というのが大事だということになってきて、実は日本のビジネス界の方々非常にちょっと困ってる、戸惑っているところもあります。メディアの方はですね経済安全保障は大事なんだと、もう中国ってのはとんでもないんだというのをですね言ってる方が楽なもんですからそうなってるんですけど、一方やはり明らかに日本の企業はですね中国でいいビジネスをやり、その儲けたお金を日本に持って帰ってきてくれてたということが多かって、で実は今日本の企業はですね4つぐらいに分類されると言われてましてですね、一つはもう中国のマーケットを諦めてですね日本に変える、あるいは第三国の市場に行こうというような企業ですね。これは多分先端半導体の企業とかですね、あるいはコピー機とか電子関係の機器がそういうふうになっ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言われています。2つ目はですね、いや中国のマーケットは大きいんだと、特にこの EV マーケットはですねこれからどんどん広がっていく、まだまだ可動性はあるよねということで、例えば EV の小型モーターを売られている日本電産ニデックですね、あるいは今日先ほど私が例示に挙げましたトヨタのようにですね FCV で燃料電池車ですねもっと頑張ろうと、中国のマーケットはまだまだ伸びるよというと、だけど一方ですねやっぱりアメリカのマーケットにもある程度はコミットはされている、だけどより強くですね中国のマーケットを意識するグループですね、それが第2番目で、第3番目はですねいや両方やりましょうと、中国のマーケットもアメリカのマーケットも大事だから両方頑張りましょうね、多分こういうのはパナソニックさんとかですね大企業さんに当たるんだと。で4番目がですねこれが一番多いんですね、どうしようと迷っている、中国も大事なんだけどな、アメリカも大事だし、だけど役所から言われてですねなんか OB って言われたら大変だよねと思ってる方々が一方でいてですね、これが大多数、例えば日本の自動車メーカーはほとんどこういう形でありますし、あるいは電気電子の関係の方々もこういうんだと思って、だからその中でですねどう中国と関係をやっていくのかっていうのはですね、ある程度やっぱり少なくとも政府がですね方向性を示し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が僕は大事だなと思うんですけど、その中にやっぱり日中韓で例えばサミットをしばらくやられてないというふうにご説明しまして、多分こういうものフレームワークをやることによってお互いの首脳が合う、しっかり合うということですね、いろいろ問題あるかもしれないけど会って面と向かって、で僕も言ってほしいと思うんです、習近平さんにやっぱり言ってくださいと、岸田さんからですねやっぱりあなた問題よと、こんなに軍備いっぱい付与してあなたどうすんのというのをですね僕らじゃ言えないんですね習近平さんには、だけど岸田さん会って言えますから、あるいはユンさんもですね会っていただけますか ら、 だからそこが僕はね首脳会議のメリットだと思ってですね、民間じゃできませんこれは、だからそういうところで政府がもうちょっとね頑張ってもらうということが最後大事じゃないかなというのが私の結論であります。すいません。감사합니다。지금우리杉田さんへ말씀은우리비즈니스리더들이지금이방에다와계십니다만국가와국가간의대화를할때는사실은비즈니스리더가가서당국에있는공무원또는국가지도자를만날수가없으니까그게당국이일본이중국을상대로할때는일본의기업을대신해서일본정부당국이중국정부당국과이렇게협의를통해서길을터주는게이게정부의역할이아니냐이런말씀으로이제들립니다우리미스터고은은중국회사인텐센트이지만싱가포르분이기때문에싱가포르인입장에서말씀을여쭙도록하겠습니다 Hi. So I think what's interesting here is leaving politics aside, there in my personal view and maybe because I'm an optimist, there's always space for cooperation and cooperation to set an example of how different countries can come together. If you think about Southeast Asia, and I think other sessions have talked about this before, Southeast Asia is really trying to show a path forward to be that place where both, I guess, the East and West can come together to meet. And there are really many good examples of that. If you think about, just from the country I come from, Singapore, there are many US enterprises who have set up shop there, in Malaysia as well, in Thailand.
There are equally also many Chinese companies that have set up shop in those countries as well. And it's, people are working fine together. And I think these are examples that we need to showcase a lot more. And I really like the example of how Professor Sugita, you mentioned about Daikin working with a local partner to set standards. I think these are great examples we need to find more of in today's times, just to shine the light on what is the path forward, and also to help governments understand, and I think they're a very hard job right now, but help governments understand or help governments see that there are different examples they can use to push the boundaries a little and build connections together. You know, I myself, being in Singapore, I benefited from sort of my government's approach to working with both countries and finding commonwealths, because I worked in a US company and now I'm working in a Chinese company, and I'm learning a lot from my two jobs, so to speak, right? So from a business perspective, I think we all have responsibility to find the common ground. No matter how hard it is, I really believe that you can find the common ground to work together. And that can serve as an example for everybody else on how collaboration can look like in Asia. 네,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이 모처럼 기회니까 우리 아시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세계는 지금 대략 80억 인구가 80조 달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라플이 말씀드리면. 그러면 80억 인구가 80조 달러를 생각하면 세계가 만약에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1인당 생산량이 만 달러입니다. 만 달러가 되겠죠. 그중에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작년에 3만 3천 달러 수준이니까 세계 평균보다 한 3배 정도 더 생산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싱가포르는 가장 높고 아마 일본은 한국보다 조금 높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에서 주요한 몇 나라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면 작년 기준으로 미국이 23조 달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80조 달러 가운데 23조 달러면 세계 생산의 30% 가까이를 미국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물론 많으니까 지금 14억이 넘었으니까 17조 달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7조 달러니까 사실은 세계 생산의 20%를 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략 5조 달러 정도가 일본의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80조 달러 중에 5조 달러니까 16분의 1, 한 6, 7% 정도가 일본의 생산이고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생산한 양은 1.7조 달러였기 때문에 대략 2% 정도가 됩니다. 인도가 여러분 다 가난한 나라고 생각하시지만 금년에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앞질러서 지금 인구수가 세계 1위인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1인당 국민소득은 적지만 인도의 GDP는 3조 달러가 넘어 3조 2천억 달러가 돼서 4%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한 두 배 가까이 되는 셈이죠. 그렇게 보면 중국 17조 달러, 일본 5조 달러, 인도 3조 2천억 달러, 한국 1조 7천억 달러 합하면 아시아가 얼마나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공동 번영을 위해서 아시아가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세계 공동 번영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우리가 함께 공부하신 숫자로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경험을 했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직전에 지금 스기타상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우리 미스터 코 말씀하신 것과 제가 함께 동참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제 경험입니다. 코로나 직전에 제가 스미토모 화학의 도쿠라 회장님으로부터 일본에 와서 스미토모 화학의 임원들에게 한일 관계의 현황과 장래 전망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너무 한일 관계가 상황이 나빴었기 때문에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하네다 공항에 내릴 때 하네다 공항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스미토모학에 4시에 강연을 하기 위해서 정문에 들어갈 때 날이 맑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시간 강연의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구름이 끼고 때로는 태풍이 불고 그렇다. 그런데 실제로 그거는 정치인들의 한일 관계고 경제인의 한일 관계는 경쟁과 협력이 있을 뿐이지 않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한일 관계는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종류가 있다. 비즈니스 리더 간의 한일 관계는 비즈니스 리더 간의 한일 관계는 경쟁하면서 협력할 뿐이죠. 사실 일본 기업 중에 제가 니또덴코라든가 또는 뭐 동우 화인캠이라는 게 동양화학과 스미토모 화학의 우자를 따서 동우라고 했는데 이런 회사들은요. 1년에 2조 이상을 삼성전자나 또는 하이닉스에다가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회사만 2조 이상을 납품하는 그런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들의 관계가 아무리 서로 이게 관계가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비즈니스 리더 관계는 비즈니스 리더 관계는 때로는 클라우디, 때로는 레인이 뭐 그런 때가 있지만 아까 지금 말씀하신 저는 그 소위 경제 안보 스기타상 말씀하실 때 그 아픈 추억이 생각납니다. 소위 소부장이라고 하는 소재와 부품과 장치 산업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곤욕을 치렀던 얼마나 불필요한 그런 호스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적어도 비즈니스 리더 간에는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동 번영을 이루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 이 두 분의 강의한 거 그리함에 두 분 말씀하신 거를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플로우에 계신 분들로부터 질문을 받거나 또는 저한테 주시면 받아서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국과 일본의 이게 공통점인데 거의 질문을 안 해요. 네. 질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 마이크 갖다 드리시죠. 아. 質問よろしいでしょうか? 어, 학생の方が 이지방. 하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자, お願いします. はい。多摩大学経営情報学部 2年生の 高橋直と申します. 今の杉田さんからの日中韓やアセアンは今後協力していこうと、で、首脳 首脳の皆さんももっと会談していこうなどとありましたが、その、なんか今後日中かアセアンがさらに協力するために、企業として、できることって何だと思いますか？また、これからの時代を生きる大学生や高校生に何かアドバイスなどあれば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じゃ私から。じゃあ杉田さん、日中韓それからアセアンですね。で、実は私1990年代の初めの頃ですね、 APECっていうのを今回2025年にですね、地図でこの地でですね、 APECの会合をやられるということで、非常に懐かしいなと思って、ちょうど私約20年、25年ぐらいですね、 APECに関わってきたんですけども、その時にですね、 アセアンをコアにすれば 他のメンバーステイツ、いわゆる日本とかですね、韓国とか、あるいは豪州とかアメリカというのはですね、割と議論しやすいよねと。
実は ASEAN ってなかなかですね、こう非常にフレキシブルで、今日のあの午前中のセッションでもそういうお話ありましたし、ゴーさんのお話聞いててもそうだなと思う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そういう場をうまく使いながらですね、いろいろやっていく。で、実は ASEAN の方々の経済界とですね、日中韓のですね、経済界、あるいはアメリカの経済界の方々とのネットワークって結構あるもんですから、例えば皆さんご存知かどうか分かりませんが、あの APEC ビジネスカードってなりましてですね、 APEC カントリーだとですね、そのビジネスカード持ってると特別優先レーンでさっと通れる。今日は実はあの昨日大高副会長をですね、お連れしてちょっと先に入らせてもらったんですけども、この韓国の中にですね、そういうことをやってるんです。でやっぱり結構ね、僕は民間の企業の方々っていうのは、先ほどあの王先生からおっしゃった、やっぱり柔軟なんでですね、この柔軟性をどう生かしながら、やっぱりもうちょっと政府をね、こう引っ張っていくということが僕は大事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やっぱり政府に物申すと、やっぱり、まあ、中国の方はなかなかね、あの中国の政府に物申すのはなかなか難しいかもしれませんが、我々韓国なり、あるいは日本なりですね、いう人たちが物を申すということだと。それから学生さんにはですね、ぜひこのアジアをですね、よく見ていただくと。この韓国にも来たり、ASEANにもぜひ行ってください。中国にもぜひ行くべきだと思います。まあ、中国ちょっと今行きにくくはなってますけどもですね、そうは言わずに、ね、ぜひね、中国も北京もあれば広州もあれば上海もありますから、学生さんはですね、学生さん同士の交流もあります。いろいろな大学交流、おそらく多摩大もですね、交流をお持ちになられたと思いますから、そういう交流の場を生かして、やっぱり自分の目で見る、体験するということがやっぱり大事じゃないし、それから若い人同士でですね、交流を図る、生の声でですね、お互いに接し合うということが僕は大事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し、私あの東工大の先生、東工大のですね、学生たちにもぜひそういうふうにやろうよ、1年ぐらい休学してもいいじゃないのということをですね、よく言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まあぜひあの多摩大の方々もそういうご経験されるのがいいんじゃないか、まあ今回もその経験の一つ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감사합니다。지금오늘오신참가하고있는사실다마대학의학생그리고고등학생여러분은지금우리스기다사항이말씀하신아주앞서가는사람들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면에서우리스기다사항이말씀하신직접체험을해서그나라에대해서대학생시절에미리알아두는게좋다하는말씀은저도공감을합니다혹시미스터고가대학생들에게지금현시점에서그질문은물론스기타상한테했지만미스터고는상대적으로대학생과우리보다는좀가까운입장에서 그어드바이스해주실말씀있으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Just go out there and really experience the world. Don't be afraid to make mistakes, I guess. That's one. And yeah, just work for a Thai company, work for a Singaporean company, work for a Korean company. I think what to me the biggest takeaway was when I joined a company that's not from my country, so it's Google, it's Tencent. It really helped me understand how different cultures work, their cultural background, their country background. And from there, because you understand the world they lived in, the world they grew up in, you can then understand how can you find ways to collaborate more effectively. And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we need more in the world today. We get a lot of news and everything from online media, which I think is a good source, but nothing beats sort of being in the environment itself, experiencing it firsthand and going through challenges on your own. Yeah. 감사합니다. 우리 미스터 고는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10년간 싱가포르 정부를 위해서 일하다가 또 다른 두 번째 10년은 지금 이제 본 싱가포르 회사가 아닌 구글 또는 텐센트라고 하는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기들의 글로벌 퍼스펙티브, 세계적인 안목을 넓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능하면은 학교 다닐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스기다상 어드바이스 하신 대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설령 지금 아까 도쿄 공업대학에서 학생들에게 1년 휴학하면 어떠냐?그렇게라도해서다른나라를체험해라고하셨다는데졸업하고나서도반드시자기나라의회사뿐만이아니라다국적기업의회사에서도경험할수있는기회가있다면그런것을추천하고싶다이런답변인걸로이렇게해석이됩니다다음분질문받겠습니다또그니각세인호가이인데시요손들었습니다저뒤에마이크갖다드려네안녕하세요
はい。아까미스터곡께서말씀하셨다시피한중일의공통점에대해서제가생각을좀해봤는데저출산문제가아무래도가장큰문제가아닌가싶습니다물론기업입장에서는이게뭐가중요하다라고생각할수있긴한데기업입장에서는새로운영재를인재를영입해야되는게가장큰문제고국가적으로는저출산문제로인해서경제성장이불가능해지는상황이오지않나이런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일단여기나오신리더분들께서는이제저출산에대해서어떻게해결해야할지그어떤방향성이있어야될지좀말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자기소개를먼저하실까누구라고 제이름은박철우입니다운좋게이자리에서이렇게질문할수있는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네아주훌륭한질문을하셨습니다사실은일본과싱가폴한국이직면한가장큰문제하나가지금저출산문제입니다요새또저출산이라는말도쓰지말고저출생이라고하라그래서애를안낳는사람블레임하는것같아서여하간저출생문제가가장큰문제인데한때는싱가폴이가장출생률이낮았는데요새는회복을하고있습니다여하간에그래서이문제에대해서각나라를대표해서스기타상가라고상측이니왔다시 so. これなかなか難しい問題ですね私もずっとこれ直接担当してきたわけじゃ役所でですね担当してきたわけじゃないんですが非常に難しい問題ですじゃあ私下の息子の、孫がですねもう一人生まれまして先週生まれたんです女の子だったんですけど私一応私の息子はと娘で4人の孫を作りました、まあ、一応ですから2人は、一応確保したいうことで貢献してるんだと思うんですけど女の子2人です2人2人で4人女の子ですからまだ生産再生産という意味では女の子を作る方がですねより効率は高くなるのかもしれませんけどもでなんでかってやっぱりその結婚する人が減ってますよねどうしてもですねだからまあ学生諸君の、まあ、まだまだこれからでしょうから学生さんあれ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結婚するインセンティブがどんどんなくなってきて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やっぱり何とかする必要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うのとそれからあれですかねやっぱりその、まあ、日本も移民政策どうするのかって議論がありますけれどもやっぱり外から人も入ってきて少し混ざり合いながらですねそのやっぱり、再生産していくっていうようなことがですねやっぱりどうしても必要になってきて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アメリカそうですよねアメリカはやっぱり外の人が入ってきてですね当然出生率も高くなるわけですからまあ、外外同士の方で子供生まれる場合もありますし内外で生まれる場合もありますからやっぱりそういうのを経験して、まあ、私息子の話聞いてるとですねいやもうお金はもう出産費はただ何にも全部ただただっていうことになってるんです大体日本もだけどなってるんだけどやっぱり、ね、結婚しなかったら子供っていう側面に至らないもんですからで日本も社会保険の量をですね引き上げして我々またもっと負担するという、まあ、これはこれでしょうがないん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もうちょっと機会をこう作る努力をしないとですね、本当のですね抜本的ななかなか解決にならないのかなと、まあ、そういう意味では私は移民政策を少し考えていくということがやっぱり日本としても大事じゃないかなというのを気をする次第であります以上です Mr. Go, please Yeah, but first I'd like just to add thatI might be part of the problem because I'm still single. So my views might not actually be the solutions here. well, just putting the issue of low fertility aside, I think as what Professor Sugita said, I think it's a policy issue which governments need to think about to create the environment that's conducive for families or for individuals right, to give birth. I think what could be a related question to your problem is, to your question is sort of, are there enough people to do the jobs that's needed, right? And I think that's where, again, innovation and technology comes in. I know there's a lot of concerns around, is technology taking the role of human beings? Will there be less jobs for everyone? I tend, again, to look at the other side of the coin. I think technology is here to serve people to serve society, and I think it's about how you use technology to support roles that to enable a person to be more effective. Just take for example, in the old days,
the cashier at the bank, right? It just takes in your money to make deposits. But as ATM came along, it doesn't mean that that person's role become redundant. That person's role then become sort of an upgraded customer service provider at a bank. You go to the bank to get customer service, not just to deposit money, but to get products, to get advice. And I think that's how you can see technology to be. I think that's where businesses and governments can think about it in a collaborative way. Say, how do we use technology to support society and support the economy to be more efficient and more effective at what we do? And more importantly, to support everybody to have more time with their families and therefore have more kids. Thank you. 오늘 박철우 군이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를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처럼 말하지 않는 제 생각을 말할 기회가 됐습니다. 2002년 2월에 제가 통계청장으로 가서 맨 처음에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인 당신의 미래라는 책을 쓰고 그 이후에는 제가 일절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사람과 많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출산이라고 하는 문제는 헌법 10조에 나오는 행복추구권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저는 헌법 10조에 기반해서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람이란 일단 태어나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힘들지만 기르는 데서 얻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거를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젊은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양육을 하고 기르고 또 뒷바라지 하기에는 너무 행복에 비해서 비싼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경제활동을 간단히 보면 내가 얻는 행복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무의식적으로 다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 300만 원 준다고 애를 낳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교육비 조금 지원한다고 애를 낳는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특히 아이를 낳는 사람이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여성은 거기다가 플러스 본인이 아이를 임신하고 낳아서 출산 휴가 그다음에 애들을 기르면서 얻는 휴가 산전 산후 휴가에다가 기르면서 얻는 휴가를 다 포함하면은 본인의 경력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면 이런 게 비용이거든요. 그런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성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국가가 일본 말로는 인구가 아니라 국세조사죠. 스키타상 그렇죠? 이게 국세조사. 그래서 인구가 국가의 힘이라면 그 국가의 차세대의 힘을 낳는 여성에 대해서 또 똑같이 남성이 뭐 낳지 않는 게 아니죠. 같이 낳는 거니까 똑같이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고 교육하고 뒷바라지하는 데 들어가는 거를 함께 해주는 것만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헌법 10조에 있는 행복추구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두 번째,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이야기만 하지 기왕에 낳은 아이들이 수가 적지만 그 아이들을 어떻게 제대로 길러서 자기 몫으로 하게 만들까 하는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교육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커서 자기 몫을 하게 교육 방식을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까 하는 논의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개혁 그러면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교육개혁은 딱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 입시 교육을 바꾸는 거,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는 거를 대한민국에서는 교육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아무리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자라서 자기 몫을 하는 데까지는 최소한 30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 안에는 그러면 인력을 어떻게 할 건가? 그냥 삑 하면 나오는 얘기가 외국인 근로자 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것과 똑같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옛날에 평균 수명이 52세일 때 정해진 정년 60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년이 60세다 65세다 정해놓은 거를 가급적이면은 나이가 든 인력을 어떻게 활용함으로써 새로 낳는 아이가 제 역할을 할 때까지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거냐. 저는 이런 논의들이 다 복합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 처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하면 괜히 뭐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분들한테 결례가 될까 봐. 지금 우리 강국창 회장님은 지금 사비를 들여가지고 저출산 문제 해결하자고 앞장서서 굉장히 하고 계시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대략 우리 박철우 군이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은 우리 세 사람이 다 한 걸로 이렇게 간주하겠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지금 두 분 손 들었는데 먼저 드신 이쪽에 먼저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시겠어요? 아, こんにちは。パソナコリアのキムテヨンと申します。本日はご指導いただい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で、私からの質問なんですけど、杉田教授からのお話で、国際標準化っていう話があって、実は私もいろんな仕事を経験しながら考えたのが、ルールとか規定とか規則、法律は、 ほとんどが先進国に合わせていて、やっぱりアメリカと個人情報に関しては EU ヨーロッパの方が非常に強いんですね。で、じゃあ日中間で今後国際標準化を我々がリーダーを取って作っていくためにはどんなものが必要なのか、そしてその国によっては国民性とか生活の環境などが非常に異なっていて、じゃあ何を その根拠として使うべきなのか、これについて少しご指導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통산성에서 30년을 근무하신 우리 스기타상에게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스기타상, 오래가이시마스. 하이, 非常に いいご質問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私、今までの標準の作り方っていうのはどちらかというと、電気電子とか通信とかですね、モバイルのところとかですね、こういう欧米先進国が強い分野、我々も強いんですけど、割とアドバンスになった分野だと。これからはですね、例えば今日お話があった少子高齢化、これなんてのはですね、実は日中韓が先進国なわけですよね。それから、ヘルスケアの分野とかですね、サプリメント、こんなところもですね、結構日本も韓国も結構頑張ってるところでありますし、 あとですね、防災とかですね、こういった分野っていうのはそんなに必ずしも欧米先進国が進んでるわけじゃなくて、かえって我々の方がですね、災害もいろんな災害あるわけですから、そこで共有した基本的な考え方をですね、怒りながら、それからやっぱり社会問題をどう解決するかっていう、先ほど申しましたそこがポイントだと思うんですね。それを日中韓で連携してですね、ルールを作っていきましょうよっていうのはですね、非常に 大事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それから今日お昼の時にもお話した、やっぱり僕らの儒教文化ですよね。やっぱりもともと中国から入ってきた我々、韓国経由してですね、僕らも儒教文化入ってきたわけですけど、やっぱりある程度共通のですね、やっぱり精神ってあるんだと思うんですね。僕稲森さん大好きなもんですから、利他の精神、人にやっぱり尽くそうと、徳を積もうよと、 いうところっていうのもですね、やっぱり中国、僕は稲森さんがなぜ受けるのかっていうのは、多分中国から取ってきた概念ですから、本家帰りみたいなもんじゃないかと僕は思ったんですけど、中国人の人にこれだけ受けたのはですね。だからやっぱりそういうのをベースにしながら、新しい標準を作っていくっていうのも一つあるじゃないかと。欧米の切り口ではなくて、いわゆるキリスト教文化にしたような共通の価値観の流れで作ってきたような、
標準じゃなくてね、我々のなんか文化をベースにしたような標準作りを世界の標準にしていくというのも十分ありう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ですね。だからそういう意味でもぜひ日中韓でまず組んで、それをこの ASEAN アジアに広げていくというようなやり方っていうのはぜひ取り組んでいきたいなというような感じを僕は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ね、감사합니다。우리아까아까그손들었던분아까저쪽왼쪽에계셨거든요네마이크좀부탁드립니다아다마대학히지리가오카고등학교의야마구치사쿠마입니다스기타산의話의도중에 EU 의話가있었는데그것을동남아시아에 ASEAN 요리친밀한그것은 EU 같은運命共同体のようなグループを作ったらい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ったんですけど、その日中韓の考えとしてどうなんですかと思いました。そうですね。アジアは一つにまとまるとなんか米国よりすごいんだみたいな説明も受けたんで気になります。いいですかじゃあ僕から。はい、僕と多分郷さん、そうか王先生も両方、まあ、杉田さん、みんな3人で答え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と思うかも。ぜひね、実は APEC やるときってそうだったんです、アジア太平洋、まあ、アメリカも入れとかないとです、ね、あとアメリカうるさく言ってくるからですね、実は APEC っていうのはですね、オーストラリアと日本でイニシアティブ、ホークさんとですね、小泉首相が中心でイニシアティブを取って、ASEANを呼びかけたんですね。で実は残念ながらこの APEC がそういうふうな形にならなくなったのはロシアが入ったりとかですね、まあ中南米が入ってきたりとかいうことでやっぱりアジア太平洋の概念が少しこうぼやけてしまったというのが僕はあったん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まあそれ以外でも例えば RCEP っていうのはですね、これ ASEAN と日中韓と豪州とニュージーランドとインドが入っているメンバーで、アメリカ入ってないんです。これはやっぱりこういうメンバーシップっていうのは実は本当アメリカもそう嫌う話だったんですけども、アメリカ文句言わなかったです。まあTPP があったということもあったん で結局 TPP にアメリカ入らなかったですから、でも RCEP なんていうのは、ね、ちゃんと中国入れて議論してるんですね。でやっぱり僕はぜひね、中国を本当に日中韓をベースにして中国も入った形でちゃんとこのエリアでのですね、考え方をやっぱり協力をですね図っていくということをですね、僕はぜひやっていくべきだと思いますし、そのためにも若い人の交流もものすごく大事だし、経済界の交流もあるいは政治家の方々の交流も大事だし、そういうことを図るということが大事なのかな。だから今残念ながらやっぱりどうしてもこの中国の問題っていうのがですね、まあ米中の冷戦ということの中でですね問題になってますから、まあ僕はぜひね、中国にもちゃんと説明責任を負ってもらって、なんでこんなに軍事をね、軍備を増やすんだ、なんでこんな覇権主義になるんだっていうのをですね、やっぱりちゃんと説明してもらわないと、僕らもなかなかですね、いやいやアメリカにですね、いや中国はこうなんだから中国も変わってきてますよ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アメリカに説得できないですよね。だけど僕はちょっと前までですね、実は僕は中国に行くとですね、よく言われたんです。アメリカと韓国はなんでこんなに立派なんで、なんで日本はダメなんだって、実は2016年に僕は何度も言われました。で政治文書三原則をですね、まず、杉田君で政治三原則をちゃんとあなた踏まえて日中間での議論、日中の間での議論をするんでしょうねっていうことを各省に言ったら言われるんです。踏み絵ですね、踏み絵を出されて、でその時にいや韓国とアメリカはね立派なんだって当時は言ってたんです。でアメリカと中国ってものすごくケミストリーが良かったんです、もともとは。だけど残念ながら、まあ米中冷戦なんでこんなにダメになったかというと、多分アメリカは非常に中国に対して武器あるいは技術力が高まるということに対して強く懸念を持ったというのが最初の象徴だと思うんです。でも僕は懸念を持つのは遅すぎ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ね。もっと前から懸念を持つんだったら持つべきだった。でもうちょっと中国に対してそういうコンテーニングじゃ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も、エンゲージメントに近いコンテーニング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も、もう少し中国に物申しておく早い段階から言っておくべきだ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気がするんですけど、で何を言いたいかって、やっぱ結構中国ってのもこうフラクチュエートするんですよね。こうあっち行ったりこっち行ったり、だからそこをどううまくですね、みんなでこのアジアの中でですね、中国をうまくこうハンドリングしていくか、まあ、ハンドリングっていうことは難しいかもしれないけど、そのうまくやっていくのかっていうのがですね、これからのやっぱり知恵の出しどころ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僕は気がするんですけれども。Mr. Go, please. I actually think there's really a lot of collaboration
in that sense betwee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and Asia. I mean, they are the global standards group, ITU, which I'm very familiar with from an IT perspective. It really works hard to standardize a lot of IT-related standards, right? From your mobile phones to chips and everything else. So I think it's happening. I think even on the free trade agreement stuff, there have been talks about EU and ASEAN working together. So I think it's there. We probably just it's not in the news. That's why we probably not know about it. But regardless, I think even in terms of trade, we are seeing a lot and more companies from Europe expressing interest to come to Asia. I think that's another great start to more collaboration. I think if you're thinking of having even more of such collaboration, I think it will come in the years ahead as Asia becomes the center of innovation and sort of like economic activity. 오늘 학생들로부터 너무너무 좋은 질문을 받아서 오늘 이 포럼의 세션이 굉장히 풍부해지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질문하신 거는 정말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EU를 생각하면 유로피언 유니온은 그 접착제의 강도가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강도가 아닐까. 같은 화폐를 사용하게 되는 정도는 아마 경제협력 가운데 가장 접착도가 높은 그런 유니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EU가 됐던 건 아니고 유로피언 커뮤니티로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돈까지 쓰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EU가 됐을 때에도 영국은 돈은 지켰습니다. 그 이야기는 발권에서 얻는 그 이익, 소위 그걸 시니오리지라고 하는데 그 이익을 영국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EU 멤버이면서 유로를 쓰지 않는 나라였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예 EU에서까지도 정치적으로 탈퇴를 한 거죠. 왜냐? EU에 가입해서 얻는 편익보다 EU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브렉시트라고 하는 국민투표에서 빠져나갔는데 지금도 아마 제대로 나간 게 아니고 간단치가 않죠.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만약에 아시아에 돈까지 같이 쓰는 단계라면은 그거는 저는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에 있어서 그게 접착도가 낮다고 할지라도 서로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엄청나게 많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각 분야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노력을 해서 자 우리 이 분야만이라도 우리가 협력을 하자. 어떤 특정한 나라를 뭐 너희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 할 거 없이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비슷한 운동으로 시작했던 게 아시아 퍼시픽 에코노믹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의 장이었고 조금 더 나가서 저도 APEC을 공무원할 때 오래 했습니다만 논의를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같이 관세를 인하하는 노력을 하자 그래가지고 APEC에서 같이 관세를 인하해서 무역장벽을 낮추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APEC도 한계가 논의 단계에서 조금 앞설 뿐이지 EU 정도의 접착도가 높은 강력한 그러한 경제협력체로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시아가 현재 처해 있는 나라들을 보면 우리 일본 오늘 대변하고 있는 일본, 싱가포르, 한국도 있지만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을 보면 아마 EU 정도의 그런 강력한 경제 공동체까지는 요원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오늘 지금 우리 다마대학 학생이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에 대해서 제 소견을 드린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시아 태평양 이 나라들 간에 각 분야별로 가능한 거는 피저블한 거는 피저블한 대로 하나하나씩 협력의 강도를 높여가는 게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하는 벽돌을 하나 놓는 그런 일이 아닐까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 한 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다고? 아, 그러면 질문을 이제 그만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왜냐하면 제가 시간보다 조금 일찍 끝내야
우리 경제 사절단과 단체 촬영도 하고 촬영을 다 포함해서 20분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끝내려고 그럽니다. 끝내기 전에 우리 스기다상부터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세션에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는 게 좋은가 하는 세션에 참석해 주신 우리 고마운 이게 오디언스 여러분에게 돌아가실 때 자, 이게 테이크아웃이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내가 오늘 안 갔으면 못 들을 거다 하는 얘기를 각자가 한마디씩 마무리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걸로 끝맺 좀 하고자 합니다. 스기다상, 오네가이시마스. 아리가토우고자이마스. 야, おっしゃる通りで 私も久しぶりに韓国にお邪魔いたしまして チェズは僕初めてだったもんですから で、今日王先生なんて非常に良かったにお会いできたんで非常に良かったなと思って、やっぱり来ることですよね。やっぱり皆さん学生さんもそうですけど、やっぱり来てズームじゃちょっとこれ味わえないですよね。やっぱり来て肌で感じてお会いをしている議論して、今日オープニングのセッションでもハン・ギブンさんとかですね韓国の政治家の方々いろいろお話しあって、非常に生の会聞けてですね、やっぱりメディアだと少しセレクティブされてますからですね。で、それからもう本当に良かったなと思う。やっぱり日韓関係が良くなって、 良かったなと、僕はこれユンさんえらい苦労されてて国内的にも多分大変だとは思うんですけども、やっぱお互いにこういうちょっと政治家の方がリスク取ってですね、やっぱり苦労するっていうことが大事で、そうするとあの民間企業の方もあるいは一般の国民もですね、あるいは学生さん同士も若い方同士もですね、より交流しやすくなるんだと思いますから、ぜひあの韓国にはもうちょっと頑張って引き続きいただいてですね、でそこへまた中国 との関係も、深センとで非常にいい会社で、僕は3回ぐらい深センにお邪魔しまして、非常に近代的な会社で、僕はファーウェイもそうだと思ってるんです。だけど、アメリカがね、やっぱりダメだっていうとね、みんなが何かダメだって言うんだけど、いいところもあるし、いろいろ問題もあるかもしれないけど、やっぱりそういうところで苦労されながらですね、やってこられてる方の声をね、生で僕は今回聞けたっていうのは、これ非常にいいこと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し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Thank you, Mr. Ho, please. Thank you for that, Professor. I'll keep it very simple. I always think there's always room for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So my biggest sort of takeaway or view from this session is no matter how difficult things can get, you can always find that space for cooperation between businesses. And I think that's what we need to focus on even more going forward.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스기다상 그리고 미스터 고 이 두 분께서 정말 아주 우리 세션에 적절하게 본인의 프로페셔널 백그라운드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내용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발제를 해 주시고 또 질문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학생들이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어제 대학생들한테 간단히 이야기한 것을 오늘 여기 비즈니스 리더분들께도 함께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돌아보면 인생을 살면서 포장도로만 운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앞길에 암초가 있기도 하고 돌멩이를 마주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아가는 길에 놓여있는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걸림돌이 많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국리를 많이 해서 그 걸림돌을 딛고 일어서서 디딤돌로 삼아서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이게 아시아뿐이겠습니까? 세계가 지금 다 자국 이익, National Interest First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자국 이익입니다. 어쩌면 100달러도 안 되던 한국은 세계의 자유무역주의의 덕분에 또는 지금 현재로서는 WTO 체제 덕분에 이렇게 3만 달러가 넘는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세계는 자유무역주의는 없어졌고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무역기구인 WTO는 유명무실화됐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 양자협정이 우선시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암초를 만난 거죠. 그런데 이 암초에 걸려 넘어지면 세계의 공동번영은 요원한 것이 될 것이고 이 암초를 비즈니스 리더와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이 암초를 딛고 일어서서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 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스테핑스톤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게 오늘 우리 세션의 결론이 아닐까. 오늘 참석해 주신 한 분 한 분이 다른 사람이 불평을 하든 말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벽돌 하나를 놓는 심정으로 무슨 일을 할까 이런 자세로 임해준다면 오늘 우리가 HDI가 제주 평화 포럼에 와서 오늘 이 세션을 함께 주최하게 된 가치도 있고 또 이 세션을 준비하느라고 수없이 많은 우리 사람들이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한 사람들의 보람도 있고 또 일본에서 비행기를 우리 입국수속이 잘못돼가지고 제때 타지도 못하고 다음 비행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늦게 도착하신 우리 비즈니스 리더분들에게도 그래도 그거를 조금이나마 보상하는 그러한 멋진 포럼이 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까지 긴 시간 동안 이 세션에 참석해서 말씀해 주신 두 분의 연사님 그리고 듣느라고 고생하신 참석자 모든 분에게 큰 박수를 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